적이다 생각하고 잘 간직해. 자, 받아. 야, 그 부적 효과 만점이다. 그래, 고맙다. 잘 간직할게. 자, 우리 건배하자, 건배. 제가 준비해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엄마, 땡큐가 내가 책 읽어주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 땡큐 다 듣고 있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이 불룩한 배를 만지면서 말했어요. 오순도치가 아이고, 우리 미주 땡큐한테 책 읽어주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음 내 생일은 고슴도치를 초대할 거야. 달님이 숲에 떠나 착한 친구들을 걸어가는 숲을 완전하게 비춰주었어요. 왜 우리 미지 이뻐. 잘 읽어. 나 죽고 나거든 이 집 들어와서 아들 며느리 노릇해. 그땐 누가 말리겠어. 그땐 너희들 세상일 테니까 마음대로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저승 갈 날 멀지 않은 늙은이한테 그만 인심도 못 쓰냐? 전 할머니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기어이 이 집에서 네 자리 만들어 차지해 직성이 풀리겠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럴 생각이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번 다시 내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마라. 너한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내가 노력한 대가가 이거니? 노력한 보람도 없이 우리 아이만 잃었네. 소풍 가는데 혼자 어떻게 보내요? 아, 그럼 어떡하냐. 엄마나 나나 꼼짝 못하는 거를. 도련님한테 어떻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타고는 들어와서 자야 될걸. 차라리 그 소풍을 보내지 말걸 그랬나? 아유, 소풍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애를 어떻게 안 보내요? 아무튼 저 타고 들어오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최선씨. 아유, 꼭두 새벽부터 온 식구가 뭐 하세요? 예? 야, 저 지용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네가 좀 데려가 줄 수 없겠니? 아유, 졸려 죽겠는데. 몇 시까지 가야 돼요? 8시에 그 유치원에서 집합이야. 아유, 두 시간밖에 못 자겠네. 아유, 갈 수 없죠 뭐. 아유. 미안하다. 아참! 기수형님 오늘 가 계시는 날인데 기수형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아, 내 그 생각 없대. 소풍이요? 그래요, 소풍. 소풍 가보지 오래됐죠? 사장님하고 제가 무슨 소풍을 가요? 아우, 싫어요. 난 잠이나 잘래요. 지웅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요. 순옥 씨하고 내가 보호자로 따라가 주자고요. 혜란이는 식구들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혜란이 어머니가 도시락도 준비한대요. 좋은 일 한번 합시다. 바람도 쐴게요. 그럼 사장님 혼자 가세요. 왜 저까지 가자고 하세요? 지용이 엄마 노릇 한번 해요. 학병 노릇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아, 그럼 사장님하고 저하고 부부 행세하자고요? 말도 안 돼, 진짜. 사장님 혼자 잘 다녀오세요. 아니, 무슨 뭐 부부 행세 한번 하자는데 뭐 어디가 다나? 가끔가다 진짜 엉뚱하시다니까. 아유, 정말. 어머, 이거 혹시 창원 아니야? 아유,
아저씨, 응? 죄송해요. 죄송하긴. 난 이런 일 해보고 싶었어. 마침 오늘 쉬는 날이라 얼마나 다행이야. 응? 지웅이 덕분에 오래간만에 소풍 가보는구나. 큰 삼촌하고 소풍 가는 거 싫어? 아니에요. 박지웅이는 영원히 박지웅이야. 지웅아, 오늘 우리 소풍 가서 재밌게 놀자. 예, 삼촌. 지웅아, 잘 다녀와. 사진 좀 많이 찍고. 아저씨, 그럼 어?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래. 얼른 출근해. 예. 지웅아, 우리도 가자. 아, 짠짜자. 안녕하겠습니다. 아, 다녀와. 자, 가자. 아름답다. 나온 게 좋지. 민재야, 나 너 놓아버리고 싶어.